예, 앵커 브리핑 화요일 8월 20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원화 가치가 급등, 즉 원달러 환율이 급락했던 얘기를 가지고 좀 얘기를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 5거래일 만에 0.8%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다행히 오늘 0.9% 넘게 좀 반등을 하면서 어제 하락분 이상으로 이제 상쇄한 그런 모습인데, 앞서 유동원 본부장하고도 말씀 나눠줬습니다만 뉴욕 시장에 대한 뭐 전반적인 분위기를 괜찮은 영향, 오늘 우리가 또 고스란히 그 수혜를 좀 받고 있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어제 장이 사실은 전강 후약이었습니다. 전강 후약이었는데 후쪽으로 갔을 때 오후장 갔을 때 갑자기 지수가 뒷부분에 가서 훅 빠졌던 특히 코스닥이 더 낙폭이 컸었는데 가장 큰 이유로 좀 제시가 되는 게 환율이 급등을 했다.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급등을 하고 원달러 환율이 급락을 했다. 이제 이 부분 이게인데요. 어제 원달러 환율 차트 지금 화면에서 보시겠습니다만 장 초반부터 계속 흘러내리다가 그게 좀 비교적 완만해 내리다가 장 오전장 뒷부분부터 좀 낙폭이 좀 커졌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장 마감 직전인 3시 무렵에 1330원 최저 어제 최바닥점을 딱 찍었고요. 그리고 나서 조금 반등을 해서 한 8원 정도 반등을 해서 어제 1338원에 이제 원달러율이 마감이 됐는데 그러니까 어제 고점 대비 저점이 24원의 이 변동폭이 있었고요. 굉장히 큰 거죠. 그다음에 결국은 16원 넘게 이제 급락을 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지난 7일 날 원달러환율이 1,377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비하면 불과 한 2주 사이에 지금 원달러환율이 40원 가까이 떨어졌다. 원화 가치가 이렇게 40원 가까이 급등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를 좀 하나씩 살펴봐야 될 텐데 어제 제가 자료 준비하다가 재밌는 현상을 하나 발견해서 그 표도 잠깐 보겠습니다. 어제 원화가요, 주요 6개 나라 통화 대비해서 다 강세를 보였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난 거죠. 보시죠. 달러, 유로, 엔, 캐나다, 호주, 그다음에 영국 파운드, 싱가포르 달러 이렇게 쭉 있고요. 이제 왼쪽으로 보시면 이제 이렇게 달러부터 이제 원화까지 쭉 있는데 제일 밑에 칸입니다. 우리 원화가 미국 달러부터 시작해서 6개 주요 통화국 대비 다 초록 색깔입니다. 이 초록 색깔이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다 강했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죠. 달러만 해도 어제 캐나다 달러하고 원화 정도만 강세였었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약세였었죠. 유로 같은 경우도 어제 캐나다 달러한테만 강세였었고 나머지 다 약세였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원화가 어제는 주요 6개 나라에 대비해서 다 강세를 보였다 이제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죠. 보통 그 나라의 화폐 가치가 강세를 띈다라는 얘기는 펀더멘탈리하게 봤을 때 뭔가 좋은 겁니다. 성장률도 좋고 경상시 흑자도 많이 나고 뭐 1인당 GNP도 막 GDP도 막 크게 늘어나고 등등등 이런 어떤 호재들이 있어야지 이제 보통 그 통화 가치가 강세를 보이는데 사실 요즘에 대한민국 경제 펀더멘탈이 이렇게 뭐 나름 대단한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 그렇게까지 통화 가치가 강세를 보일 정도로 펀더멘털이 강하냐? 사실은 별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분들 많지 않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경제가 사실은 내수가 굉장히 부진하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는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지속된다는 건 아니고 어제는 이례적으로 주요 6개 나라에 대비해서도 원화 가치가 상당히 강세를 보였다. 어제 좀 되게 좀 특이한 상황이 있어서 이게 표로 가져서 여러분들 좀 소개를 해드린 거고요. 다시 이제 원래대로 돌아와서요. 자, 어제 이렇게 원화 가치가 강세를 보였을까에 대한 이유를 좀 시장에서 분석하는 내용들을 쭉 한번 종합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략 한 5가지, 뭐한 6가지 정도 얘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미연준 금리 인하. 뭐 당연히 이거면 달러가 약세를 보일 테니 원화 강연히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역시 이제 금리 인하와 관련된 건데 한미 금리 차가 줄어드는 거에 따른 원화 강세 현상. 지금 이제 2%포인트니까요. 잠시 후에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 가능성 감소에 따른 소위 말하는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 생길 수 있는 인플레이션, 트럼플레이션이라는 표현도 있더군요. 트럼플레이션이 완화됐다라는 거. 그다음에 달러 매수 포지션이 좀 조정을 받고 있다라는 거. 매수 포지션이 지금 달러가 약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점 때문에 이제 매수 포지션이 줄고 있다는 이런 조정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위안화와 엔화와의 커플링 현상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시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좀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부연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달러값 주요 6개 나라 통화 대비 달러의 가치를 달러와의 가치를 보여주는 게 이제 달러 인덱스인데 최근 3개월 달러 인덱스 추이를 보시면 7월, 6월 말을 고점으로 해서 계속 하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계속 떨어져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죠. 어제 같은 경우도 전장 대비해서 0.462가 떨어진 102.00일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달에 101.9 이후에 지금 가장 낮은 수준까지 달러 인덱스, 즉 달러와 가치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만큼 달러가 가치가 떨어지니 원화가 가치가 올라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한미 금리 격차 해소, 축소. 지금 미국 연방금리가 5.5%죠. 한국은행 우리 기준금리 3.5%입니다. 2%포인트입니다. 이게 굉장히 역사적으로 가장 큰 벌어진 그런 이제 금리 격차인데 이게 지금 꽤 오랫동안 계속이 되고 있죠. 이게 작년 이제 7월부터니까 지금 거의 한 1년 이상 이 금리 차이가 지속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9월 달에 연준이 25bp 0.25%포인트를 내린다 그러면 이 금리 격차 2%포인트가 1.75%포인트로 주는 거고 만약에 연준이 50bp를 빅스텝을 받는다 그러면 이제 1.5%까지 이제 격차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 격차가 줄어드는 데 따른 상대국 가치의 강세, 즉 원화 가치의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 장도 보겠습니다. 트럼플레이션 얘기인데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기본적으로 지금 무역 관세를 부과한다는 얘기 하고 있죠. 10% 얘기를 했다가 이제 20%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중국과 관련해서는 뭐 60%까지 올리겠다. 실제로 대통령이 재선이 되면 더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근데 무역 관세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결국 우리나라 미국으로 들어오는 수입 물품의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인플레를 자극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대대적인 지원을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 뭐 이게 여러 가지 지원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되면 뭐 돈이 있습니까? 미국이 결국 국채 발행하는 수밖에 없죠.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당연히 국채 금리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미국의 국채 가격이 가치가 떨어지는 거니까요. 그럼 여기서도 인플레를 자극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물가가 상승하고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이제 이게 트럼플레이션의 공식인데 이건 이제 트럼프가 재선이 됐을 때 얘기고.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 해리스의 우위가 좀 더 격차가 좀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속단할 수는 없긴 합니다만 트럼프는 계속해서 설화, 그러니까 말 실수를 계속하고 있고 여전히 어떤 정책이나 이런 미국 국민들의, 서민들의 어떤 민생고를 해결하겠다는 내용보다는 역시 뭐 유화독전적인 그런 얘기를 계속 꺼내놓고 있죠. 공화당 내부에서도 계속 그런 식의 비난, 상대방만 비난하는 소리 좀 그만해라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트럼프가 이제 언제 말을 들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 해리스와의 격차가 자꾸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재선이 될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도 있는 거고요.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위안화와 달러 환율을 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위안화가 계속 달러에 대비해서 좀 가격이 좀 내려가는 이런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는 건데 어제 중국 인민은행이 위안화 달러 기준 환율을 0.07%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위안화 가치를 또 절하한 거죠. 그래서 7.1415 위안화는 이제 고시를 했는데 결국 이제 위안화 가치 자꾸 떨어뜨리려는 얘기는 내수 부양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화를 위안화의 대리 통화 이런 얘기들을 좀 업계에서는 하더군요. 그래서 이런 대리 통화 역할하는 원화의 가치도 동반해서 올라갔고 급 상승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엔달러가 또 강세를 좀 보이면서 어제 146엔 대까지 내려갔으니까 강세를 다시 좀 보이면서 역시 엔화도 강세를 보였던 거. 그래서 좀 위안화, 원화, 엔화가 이 아시아의 세 주요 화폐가 다 같이 동반해서 상승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전체적인 시장 얘기를 좀 들어보면 원화가 그동안 너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정상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런 해석도 좀 나옵니다. 최근 한 3년 새 원화의 평균적인 그 환율이 1,310원에 1,330원 정도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보면 올 들어서 한 6개월 정도에 보면 대략 한 1,370원에서 80원 사이니까 그거보다 이제 좀 내려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정상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정상 과정은 좋은데 우리 지난달 말에 이달 초죠. 엔화 가치가 갑자기 급등하면서 니케이 지수가 12% 넘게 폭락했던 것으로 볼 수 있듯이 정상 과정이 이게 순조롭게 차근차근 진행이 돼야지 갑자기 진행이 되면 그만큼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큽니다. 우리도 수출 기업들 실적도 나빠질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원화 가치도 정상화되는 건 좋은데 너무 급하게 가지 않았으면 한다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앵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